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이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장부터 이 바울의 논조는 이 이전까지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 애정 어린 어조로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단호하고 강경하며 때론 이 꾸짖는 말도 서슴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몇몇 신학자들은 이 이전 9장까지와 이 10장까지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1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역시 이 1장부터 9장까지 언급했던 이 주제와 통일성을 이루면서 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히려 이 1장부터 9장까지 나누었던 이 대화들로 인해서 서로 이 화해와 유대감을 이루었고 이 좋은 분위기를 기반으로 이 그동안 시끄러웠던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 아직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호소를 강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이 저를 싫어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1학년 이 신입생 동기였는데요. 그냥 대놓고 저를 싫어했습니다. 같은 동기라 계속해서 얼굴을 안 볼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왜 나를 싫어하는지, 내가 혹시 뭘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농담으로요. 야, 내가 얼굴 빼고는 다 고칠게.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너에게 잘못한 거 상처 준 게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제가 싫다고 그러고만 했습니다. 아, 참 그때 기분으로 정말 그때 기분은 무엇으로도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울컥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의 이 바울의 마음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아직도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하하며 비난하던 무리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이 바울이 없었으면 이 고린도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그들의 영혼을 살린 은인과도 같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또한 눈물로 낳은 그런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힘든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자 바로 서둘러 이 권면의 편지, 사랑의 서신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진 것일까요? 그들은 오히려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이 바울을 대적하며 일어난 자들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들은 변해버리고 왜 바울을 비난하며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없는 동안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이 중간에서 이 바울과 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지극히 큰 사도다 말하는 그 거짓 사도들은요, 육신을 따라 행하며 이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은 가난하고 실패한 자다 라고 바울을 비하하며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는 실제로 약하고 그 선포하는 말에 그 언변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바울을 폄훼하며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 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죠. 왜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실제 바울은요, 바리새인 출신이며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로 신분으로나 출생으로나 어디내나도 조금도 부족할 게 없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까지도 경험한 자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집안채 없이 겸손하게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진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낸 자였기에 바울은 오늘 8절과도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권세를, 그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권세를 자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외모만 보며 사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보이는 세상 앞에 우리의 싸울 유일한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닌 것은 아무리 높아도 다 무너뜨리고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그 어린 다윗의 외모만을 보며 온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었지만 다윗은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칼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 그 거대한 다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것들로만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당하며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더니 병이 나았더냐, 그렇게 매일 교회 쫓아다니더니 자식들은 잘 되었더냐, 그렇게 온 재산 다 교회 갖다 바치고 헌금한다 하더니 네 사업은 무엇이냐, 그러한 것도 아닌데 그럴 바에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하고 공부를 한 자 더해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스스로를 크다고 부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를 업신여기며 비방하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권세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려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하니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니, 세상 가운데 담대히 자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죽고 내가 살교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며 유일한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 앞에 담대했습니다. 아니, 담대함을 넘어 그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담대함을 넘어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때론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 부르며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로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권세로 기쁨과 감사함 가득한 또 자랑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